자, 주어진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지 않도록 하는 양수의 A값의 범위는 그랬어? 그러니까 한번 써줍시다. 양수의 A값이니까 그래, A는 0보다 크다. 그리고 근데 뭐 사실 여기 지금 이 자리에 들어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A가 0보다 커야 된다는 사실이 나와 있는 것이고, 또 미지수 들어가 있는 거 보니까 역시 뭐 X는 그런 자리에 안 들어가 있네. 그러니까 X는 뭐 이제는 안중에도 없는 거야. 관심이 없어. 자, 그럼 이제 얘가 실근을 갖지 않는다는 건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? 당연히 판별식 D한테 물어봐야 되지. 0보다 어때야 돼? 작아야지. 실근이 없으려면. B'제곱 마이너스 AC를 쓰면 B'제곱은 1 플러스 로그 3의 이거에 B'제곱. 물론 마이너스가 있지만 제곱하면 플러스 되니까. 마이너스 AC. 1 플러스 로그 3의 A. 이것이 어때야 된다? 0보다 작아야 된다. 그럼 이 부등식을 풀면 되는 거야. 그럼 당연히 로그 3의 A를 T로 치환을 하고, 자, 1 플러스 T의 제곱이니까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1. 이게 T지. 그래서 마이너스 4, 마이너스 4T. 이렇게 되는 것이고. 자, 그러면은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고. 3일 이렇게 되겠네. 그럼 T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네. 다 나왔어. 자, 그럼 다시 이제 로그 A로 바꿔줘야겠지. T를 로그 3의 A로 바꿔줘. 그러면은 이 마이너스 1도 마이너스 로그 3의 3이 되는 거니까 로그 3의 3분의 1이 될 것이고, 3도 로그 3의 무엇이기로 바꿔주고 싶어? 그럼 이렇게 올려주면 되지. 로그 3의 27. 그래서 A의 범위는 3분의 1보다 크고 27보다는 작다. 이렇게 되는 거지. 답은 3번 되겠네.